오늘은 또 준비물 많이 가져오라고 하더라고. 왜 이렇게 시작이 내려 어색하지? 아니 근데 항상 본인들이 준비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 가져오래 자꾸 쓰는 거를. 미안하다! 우리 자꾸 시럽을 쓰라는 거 농담이고. 아무튼 오늘은 뭐죠 주제가? 아이크림이 효과가 있을까? 사실 뭐 우리가 알다시피 기존의 아이크림이 더 비싸잖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더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어떻게 아이스크림 씁니까? 평소에? 아이크림은 관리하신 겁니까? 저요? 피부는 사실 엄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편인데 우리 엄마는 20대 때부터 나한테 아이크림을 줬어. 그래서 그리고 나는 아이크림을 눈 밑에만 바르지 않아요. 머리 전체만. 로션 바르듯이? 있는 집 자식이네. 마치 나는 와인을 물처럼 마셔요 하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홈쇼핑. 근데 이 말에 사실 또 일리가 있는 게 아이크림을 뭐 20대 때부터 아니면 더 어릴 때부터 꾸준히 발라야 되고 언니처럼 얼굴 전체 바르면 더 좋긴 하겠지? 왜냐면 여자의 그 피부는 25이 넘어가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갑자기 확 꺾인다. 확 꺾인 예? 안 꺾인 예? 확 꺾이기 때문에 25세부터 굉장히 관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피부나이학에서 26살 나오나 봐요? 26살. 아 26살 나왔어요? 왜 제일 낮게 나온 걸로 이거 봐 지금 26. 본인에게 유리한 건 다 기억해 지금. 나는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편이어가지고 바르긴 한데 귀찮아. 세상 귀찮아. 이 아이크림이 기존의 그런 수분이나 보습크림과 크게 성분 차이가 없다라는 걸 또 봐가지고 누가 맞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지금 우리 둘만 놓고 봤었을 때는 20대 때부터 계속 아이크림으로 꾸준하게 관리해온 언니가 항상 실험을 하면 저보다 항상 피부 상태가 좋고 이런 거 봤을 때는 우리 엄마가 하라는 말이 있었어. 뭔데? 엄마 사람들이 왜 피부 되게 좋대 이러면 엄마가 그럴 때마다 엄마 닮았어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궁금증을 오늘 좀 우리 전문가분께서 좀 나중에 해결을 해주실 거고 이걸 한번 가지고 우리가 또 실험을 해봐야겠지. 과연 이것과 보습크림과 그냥 발랐었을 때 차이점이 있을지. 피부톤이 확 달라지는데? 내가 더 심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눈 밑 실험 한번 해볼게요. 27. 하였다면 무슨 27이야. 우와. 눈 위로 뜨지 마. 무서운 일. 자, 28. 너무 신기한 게 왜 볼보다 눈가가 더 촉촉하지? 피부가 얇아서 그런가? 그런가? 어머 저기요? 뭘 바르는 얘기? 제가 해드릴게요. 제 착가자로 보내면 보여요. 그래요? 조금 공할 만큼 짜서 눈질러주세요. 해볼게요. 27이었어요? 이쪽이 27이었어. 그럼 보습 26. 언니가 이거 하는 동안 내가 화장 지웠거든? 나도 이제 한번 해볼게. 이쪽 왜 봐? 화장 생각해. 아이크림부터 해볼게. 27. 항상 어리던가? 27. 그러니까 보습크림 똑같은 건가 계속? 근데 얘가 갈색병 다 알잖아 누구나. 그건 아니겠지? 전문가분께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 나오세요. 제가 불러도 돼요? 나오십시오. 아이크림은 고농축 보습 성분이 주로 들어있어요. 검증된 성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아이크림은 분명히 효과가 있기는 한데 일반 크림보다 월등히 좋고 차별화가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크림 중에서 기능성이 들어있는 제품을 바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보습제를 많이 발라주세요. 건조가 되고 각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피부 상태는 아주 건강한 편이다 라고 한다면 젊어서 굳이 아이크림을 따로 발라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얼굴에 다른 크림 바를 때 눈가까지 꼼꼼히 발라주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눈 피부가 아주 얇은 편이고 주름이 잘 생긴다, 우리 엄마를 보니까 눈가 주름이 자글자글 하시다, 아이크림을 따로 챙겨 발라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크림에는 자외선 차단 효과가 상실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바르냐 안 바르냐 보다는 눈 주변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고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밤에 바르세요. 낮에 바르시게 되면 자외선에 노출이 되겠죠? 성분들이 변성이 되어서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팁을 드리자면 아이크림을 가지고 얼굴 전체에 바르는 거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지성이시다 이런 분들은 트러블이 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실험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자꾸 기분이 나빠. 아 자꾸 언니라고. 언니인데 왜 자꾸 내가 언니라고. 뭘 자꾸 언니라고 왜 강조해. 아 너무 나 스트레스 받아 촬영하면서. 어 좀 없어 뭐 없어요 이거. 근데 나름 그래도 이거 피부 관련인데. 조금 부족한 손님을 위해서 어 진짜? 나 좀 기분 나빠. 왜 피부가 조금 더 푸석한 나도 기분 나빠. 피부가 푸석한 조금 더 푸석한 손님께서라고 해. 아 나도 기분 나빠. 나도 받고 싶어. 우리가 유튜브 올릴 때마다 한 명인지 두 명이 항상 싫어요 누르잖아. 알지? 어. 내가 차 잡으러 간다 진짜. 저 사람. 너냐? 아무튼 서비스를 주신다고 했는데 날짜가 그래서 언제죠? 다음 주 수요일인데 괜찮으세요? 가라는 걸 말하는 거야? 나 그때 굉장히 바쁘다고. 내가 할게요. 다음에는 내 스케줄 꼭 물어보고 잡아주기. 그렇다면 다음번에도 언니들이 알려줄게. 안녕. 안녕하세요. 아 되게 쑥스럽네. 혼자 이렇게 사람들 많은데 어떻게 생겼니? 맨날 맨 얼굴이야. 나 기모린 보낼 거야. 일단은 제가 잘 받았고요. 제가 워낙 건성이잖아요. 제가 이마 이런 데 트러블이 굉장히 많아서 진정 관리도 같이 받았는데 너무 깨끗하고 일단 너무 시원해서 좋아요. 이 건성인 사람은 피부가 시원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우리 막 고마워. 언니들이 알려줄게. 안녕.